형님들 한국 최고의 추리랑 우선승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해줘. 한국 최고의 추리랑 그냥 게임 프리게임으로. 근데 솔직히 뚜드겨 맞을 것 같은데. 보고 쏘면 어차피 무조건 찍히나 보네. 그쵸. 자세를 잡아. 필살기 숫자 필살기? 토킬? 아까 내가 다 안 넣어? 어 그래서 제대할 때였어. 개사기 이건 답이 없지. 이건 뭐 답이 없지 사실. 이건 찍기 게임인데 뭐. 아니 보고 한 거잖아 이거. 어. 찍기 내가... 게임이 아니라. 셋업이잖아 저거는 사실. 아니 셋업 얘기. 이득기 얘기하는 거. 아 저 좋다게 저거 솔직히. 저 노답이야 솔직히. 저 패치해야 돼 그냥. 좀.
줄리도 저렇게 바꾸는 이유. 저 방금 깔리는 거? 아니 저거 이거를 이제 아래 약분 같은 거 안 맞고. 앉아 중발에서 유치신다 잘 안 쓰겠는 건데 이게 아직 손에 안 가나 봐. 나는 그걸 안 쓰게 되더라고. 와. 당해버렸어. 아. 이게 출리의 장점이죠, 그게. 걷기 속도. 아, 근데 필드 게임이 어렵다 해보니까. 형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돼. 야, 너 그만큼 출리를 잘하는 거겠지? 다른 출리라는 거. 저 말고. 와, 진짜 아래 출리. 진짜 개사기다 진짜. 와 이게 말이 안 된다. 이들을 깔리는 거.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. 진짜 말도 안 되게 한다. 이거는 내가 실력으로 그냥 지는 건데 한번 구석에 어떻게 몰아서 사기쳐서 이기는 기분이야 그냥 한판. 그런 게임인 거긴 한데
와 대박. 아, 끝까지 안 놓쳐주네. 아. 두 판 사기쳐서 이겼다. 감사합니다 우메하라 형님. 감사합니다 우메하라 형님. 모모치 형 감사합니다. 토키노 형 알려주신 셋업으로 레샤 두 판 이겼어요. 빡! 셋업으로 다 이겼어. 필드게임 개발리는데 한 번만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야비로 이겼습니다. 어쨌든 저는 5대1로 개발렸지만 만족합니다. 레샤야. 만족하지만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 감사합니다. 이상 구라TV였습니다. 피스.